윤유 씨! 윤유! 윤유! 공기 좋다. 진으로 하겠어? 예. 이건 임산부한테 필요한 영양제니까 챙겨 먹어. 고마워, 형부. 다들 걱정 많이 할 텐데. 여기서 지내다가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해. 데리러 올게.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. 그럴게요. 임신한 처제 혼자 여기 두고 가기가 좀 그러네. 제가 있는 곳을 아무도 모르니 위험해지는 일 없을 거예요. 걱정 말고 그만 가보세요. 그래. 형주씨 사랑해요.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.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요. 당신 사랑한다는 거.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. 그때 이미 당신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생각을 한 거야. 그런데 대체 왜?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? 아, 형님 힘드셨죠? 이제 제가 좀 볼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세요. 아, 두 분 그럴 필요 없으세요. 좀 이따 태어날 거예요. 아니 왜?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 더 받지. 통원 치료해도 되는데요 뭐. 저 병원에만 있는 거 답답해요. 저 퇴원 수속하고 올게요. 우리 진섭이 하루 사이에 얼굴이 더 반쪽 됐네. 아휴, 나도 승민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. 아, 왜요? 승민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어제 승민이랑 사부인이 왔는데 사부인이 진섭이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해서 내가 못 참고 막 싸댔거든. 아니, 어떻게 병든 우리 진섭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할 수 있어요? 아, 자식한테 그런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의미가 가만 듣고 앉아 있겠어요? 어제 예은이가 진섭이한테 퍼붓는 거 들었잖아. 자기 딸이 그렇게 진섭이랑 화영이한테 당했으니까 사부인 입장에선 한이 맺혔을 거야. 아, 그렇긴 해도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잘못 산 내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. 네. 오빠, 윤예은 씨가 장기휴직을 했다고 회사가 소란스러운데 그게 무슨 소리야? 두 사람 무슨 문제 있어? 아, 죄송합니다. 윤예은 씨가 갑자기 휴직계를 내고 조퇴까지 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. 동요하지 말고 노유라 씨는 자기 일 하세요. 네, 본부장님. 에? 정말입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단체 주문 들어왔어? 뭐가 그렇게 감사하대? 단체 주문은 아니고 있어, 비밀. 비밀? 왜? 궁금해? 궁금해 미치겠지. 아니, 네가 비밀이 와봤자 별거 있겠어? 에이, 이 대목에서는 좀 궁금해야 재밌는데.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떡볶이랑 순대? 몰라. 임신하니까 입덧 순 없는데 아휴 자꾸 이런 것만 땡기네. 왜 그래? 어,
요즘 계속 속이 안 좋아. 나 예은이 전 남편처럼 죽을 병 같은 거 걸린 거 아니겠지? 어? 결혼도 하고 너 임신까지 했는데 나 죽을 병 걸리면 안 되는데? 야, 만보가! 병원 가자, 병원! 선생님, 저 CT 촬영 같은 거라도 할 걸 그랬나요? 저 죽을 병 걸리면 큰일 나요. 네, 선생님. 우리 남편 없으면 저랑 애들 못 살아요. 이제 막 결혼해서 계속 먹는 중인데 이렇게 한 방에 훅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. 선생님, 그렇게 생기면 안 돼요, 절대. 입덧입니다. 뭐 어디 이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입덧이요? 네. 그 부인이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입덧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난 입덧 없는데. 지가 입덧을 하고 그래? 다행히도 큰 병 아니라서 다행이다. 아, 잠깐이나마 지옥과 천국 사이로 왕복했네요. 다오아, 나 입덧 또 시동 걸렸다. 여기 음식도 없는데 무슨 입덧에 시동이 걸려? 병원 소독약 냄새. 무슨 입덧을 저렇게 요란하게 해. 야, 맘먹어. 사부인 아직 화 많이 났지? 나 그냥 갈까? 그냥 가긴.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때그때 얼굴 보고 풀어야지. 사부인 승질나서 빡치게 하면 어쩌지? 너 그거 무서워서 화해 안 할 거야? 아이고. 사부인, 저 왔어요. 아이고, 미안해요. 그런 무리한 부탁 해놓고 승질내서. 사부인 말대로 우리 진섭이랑 저 천벌 받는 거 맞아요. 하늘이 뭐 그냥 놀고 먹겠어요. 나같이 못된 인간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천벌도 내리고 그러는 거죠, 뭐. 저도 이서방 죽을 병 걸렸다는데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해요. 물른 것도 서러운데 우리 애들 때문에 싸우면서 살지 말자, 응? 다녀왔습니다. 정은 씨, 우리 왔어요. 진이야, 엄마가 너 주려고 맛있는 거 하고 있다? 안 떠나셨어요? 내가 왜? 아, 진이야, 엄마가 이제 정말 술 끊으신대. 그냥 떠나주셨으면 좋겠어. 진이야,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는데. 상처받은 거 알면 떠나시라고요. 우리 가족 더 힘들게 하지 말고. 진이야, 난... 왜 나타나셨어요? 술 취해서 막 사는 모습 보여줄 거면 차라리 영원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지 그랬어요. 날 낳아준 엄마라고 해서 그냥 좋았는데 실망했어요. 진이야, 진이 엄마 이제 어떡해. 진이가 나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? 사과하고 진이 마음 풀어줘야지. 진이도 자기 낳고 떠난 엄마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야. 다녀왔습니다. 형주 왔니? 네. 형주야, 너 회사에 무슨 일 있니?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? 그냥 좀 피곤해서요. 저녁 금방 차려줄게. 생각 없어요.
저 어머니, 저 좀 잠깐. 응? 뭐지? 무슨 일 있는 것 같지? 네 아들 표정이 너무 심각해. 예은이랑 싸웠나? 아휴, 궁금해서 미치겠네. 궁금하면 미치지 말고, 아이, 무슨 일인지 엿들어. 아우, 얜 교양 없이 어떻게 남의 말을 엿들어. 난 그런지 못